상위 0.01% 안에 들어가는 고도 영재래. 저도 영재반 찬성하는 사람이라고요. 이사 안 한다며 다시 너랑 친해질 기회 있는 거야?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, 기혼 남녀들은. 날 처음 봤을 땐 왜? 한 번만 더 내 아들 무시했다가는 진짜 가만 안 두노. 야, 정금석! 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? 아무 생각 안 했지. 내가 사람 하나 보낸 거. 미안하지만 나는 애 문제에 개인적 친분을 섞지 않아요. 한 번쯤 배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?